운이 정말 더럽게 없으면은 저 친구가 꼈다. 미리 오는데? 야. 야.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래잡이하는 곳입니다. 고래잡이. 오늘은 여기에서 싹 재정비를 하고 하룻밤을 보낼 거예요. 고래와 함께. 여기에 총알이 있을 텐데. 총알이 야리야리 총알이 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전부 다 내려놓고요. 내장 두 개와 늑대 가죽 두 개. 건조시킨 내장도 여기다가 다 버리고 다음에 너무 무겁죠. 1.9kg. 이게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고기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방금 저희가 채취한 고기는 1.9kg였는데 실질적인 이 보따리의 무게는 3.9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웬만하면은 무게를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고기를 채취하는 게 낫고. 자, 이거 봐. 이렇게 패키지를 풀어서 고기만 따로 써니까 무게가 확 줄었죠. 아까 50kg 가까웠는데. 왜 굳이 그랬냐고? 아, 이걸 이제 고기를 채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바깥에 날씨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놀랍게도 빠집니다. 따! 자, 여기에서 밤이 오기 전에. 아, 근데 굉장히 지금 대낮이네요? 여기에는 이제 100%까지는 아니고 아주 높은 확률로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가 무려 2kg짜리예요. 근데 겁나게 오지게 무거운 2kg짜리 망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필요해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고기부터 빨리 굽자. 이거 굽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어줍시다. Where can I find something to eat? 배가 고프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대요. 오, 시풍탱? 든든한 버프가 풀려버렸군요. 아주 설사가 겹치면 설상가상. 자, 지금 저의 요리 레벨이 낮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 위험이 쌓일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어요. 한 20개 처먹어야지 이거 기생충 감염되거든요. 늑대고기는 진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아. 왜냐면 칼로리도 되게 낮고 기생충 감염 위험도 있고 진짜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아, 무게가 이게 든든한 버프가 사라지니까 애가 다리가 맛이 갔네. 너무 느리다. 어떡하냐. 일단 이거 구워지는 동안에 저희는 할 게 있습니다. 이 구석진 곳에 요거를 부수면요. 불을 딱 켜주면 짜잔!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금고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이테어 27? 30이었네. 31도 아니고. 자, 뭐가 들어있니? 절연부츠. 아, 쓰레기들밖에 없네. 레임은 속상하다! 속이 상하니까 이걸로 파이어! 미친 짓을 한번 해주고. 아, 이 건너편에 이거 상자 뽀개면은 뭐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막혀있잖아요. 나중에 오겠습니다. 고기는 다 구워졌고 고기 열심히 먹어주고. 기생충 감염 위험은 14%네요 아직 여유 있어요. 이제 불이 꺼지진 않을 겁니다. 자, 상자를 다 치웠으니 이 뒤쪽을 볼게요. 두근두근 뭔가가 그렇지, 가방이 있네요. 가방은? 퇴. 아, 나 이 난이도 하기 싫다. 아, 너무 어둡다. 그냥 불 켜고 다닐게요. 여러분들의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원래 솔직히 내가 이거 맵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불이 꺼져 있어도 더듬더듬 하면서 찾으면은 다 보이거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검은 화면만 봐야 되잖아.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다 우리 장작분들을 위한 배려. 하, 너무 멋있다, 플레이. 자, 여기도 뒤져보면 오, 야, 벌써 총알 발견했어. 대박. 리볼버 타냐?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파이프가 있어요. 딱 지금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이상한 철조물들로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놀랍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서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비밀 은신처가 있어요. 쓰레기들 조금 있고. 이게 다예요? 아, 저기 좀 저기 더 있구나. 이걸 뭐 타냐? 진통제가 있는데 진통제는 나 지금 많아. 필요 없고. 또 어느새 밤이 되었군요. 끓이고 줍고 짚고 자리 깔고. 어, 됐다. 이제 자. 기엔 피로도가 조금 있지만 그냥 자. 오, 뭐야, 왜 벌써 한낮이지? 해가 왜 이렇게 많이 떠있어? 거기다 뭐 미친 물로 장사해요? 왜 4리터를 들고 있죠? 2리터 내려놓고. 자,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일단 여기가 본거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려놓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출장을 갈 겁니다, 출장.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레이터. 자, 이동 속도가 조금 붙었네요. 여기 탐험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 여기 뒷문으로 나가서 자, 어쨌든 이 뒷문으로 나와서 이 연못에 좌천되어 있는 배가 있어요. 이 배의 옆구리를 잘 보시면은 빵꾸가 나있고 거기를 후벼 파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으스스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게 전체 덜렁다크에서 몇 없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용광로에서는 일단 석탄이 완전 초필수고요. 야,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석탄에 대해서? 그지? 내가 그때 탄광 왔다갔다 하면서 석탄은 어디다 써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해줬었는데 자, 이 용광로에 씁니다, 석탄을. 총 지금 7개 정도 집었고요. 용광로를 쓰려면은 온도가 150도가 넘어야 돼요. 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불을 붙였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0.6도, 0.7도 아주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150도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석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만으로는 150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온도 올라가는 속도 보이죠? 석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아 올라가는데 이게 150도가 올라가야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석탄 7개만으로는 이게 불이 붙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변에 다른 석탄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A few inches later. 석탄이 이거밖에 없나봐. 다 됐네. 좀 더 들고 올걸. 어, 그래서 150도 갈 것 같! 와! 143도 실화예요? 나무를 아무리 쳐넣어도 온도가 안 올라... 아, 진짜 큰일 났다. 석탄 하나가 더 필요해.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다 치워봐. 아우, 안 보여. 선반 위에 하나 있었다. 와! 여기 땅! 자자 땅! 하나 찾았고요. 자, 석탄을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은 이제 150도가 넘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물을 끓일 수 있... 아니, 이게 아니라요. 즉석 나이프. 이게 이제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로 올라가면은 싸제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사냥용 나이프, 장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어 써야 돼요. 도끼도 없어요. 도끼도 즉석 손도끼, 즉석 나이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온 이유는 화살총 만들러 온 겁니다. 화살총 14개 그리고 이거를 작업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무거운 망치입니다. 이 존내 무거운 망치를 여기까지 들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7시간 걸려요. 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봅시다. 오, 해가 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우와,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생충 감염 위험이 사라졌어! 자, 이제 화살촉을 전부 다 얻었기 때문에 용광로의 볼일은 끝이 났고요. 이제 빠르게 배를 파밍하고 폭영 수술을 하러 돌아갑시다.
고철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파밍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난 예전부터 되게 궁금한 게 왜 포경 수술이랑 포경이랑 같은 단어로 돼 있는 거야? 고래잡이가 포경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고래 잡으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왜 고래를 잡으러 가는 거지?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한자가 서로 다른가? 망치를 근처에다가 그냥 놓아두는 게 좋지 않냐고요? 아, 본거지에 놔두는 게 난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 아닌가? 아, 그냥 용광로에다 놔버릴까? 어차피 용광로에서밖에 쓰지를 않는데 그래, 여기다가 두자. 아주 좋은 생각이네. 망치 잘 있어, 잘 썼다. 포경과 포경이 서로 한자가 다르구나. 발음만 같은 거였군요. 배 구조가 진짜 실제로 이럴까? 되게 신기하네. 여기 이렇게 부엌이 한 켠이 이렇게 탁 있어. 되게 아담하고 좋다, 야. 자, 상층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용한 아이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저는 움직이는데 뭐 문제는 없으니까 조타실까지 와서 키도 한번 만져보고. 야하, 재밌다. 와, 근데 진짜 아이템 없다. 원래 여기가 완전 노다지인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요. 난이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배만 보면 오브라딘호가 생각난다고? 상당히 충격적인 스토리를 가진 재밌는 게임이었지. 오브라딘호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볼 거 다 봤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다 주워! 오케이. 몇 킬로야? 45킬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몸무게가 아니야. 화살촉을 이제 엄청 대량으로 만들었고 작업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본거지로 잡은 거기도 하고요. 화살촉이 지금... 하, 14개? 화살대가 2개가 있으니까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개? 자, 이제 끄고... 밤이... 밤이 일보 직전이네. 제기랄. 지금 작업을 하면은 얼마 못 가서 하나 만들기도 전에 너무 어두워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캔슬이 될 게 뻔하니까 남은 시간은... 뭘 하지? 그냥 자자. 할 거 없다. 자고 생각하자. 아마 지금 피로도가 많이 달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밤중에 깰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불 붙이는 곳을 찾아요. 여기 있다! 불 붙여. 좋아요. 열려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6시간 동안 불을 태우고 물을 2리터. 문제는 밥이 없어요. 지금 밥을 좀 갖고 올까? 지금이라도 갔다 오자. 어차피 지금 낮이 되려면 좀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번에 늑대를 잡았던 걸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모든 고기를 다 들고 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고기를 좀 들고 올까 했는데 그러기엔 지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감으로 어떡하지?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레이테어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책도 진짜 많다. 책 부지런히 읽고 버려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고기가? 넌 못 지나간다. 안 올라가죠! 뭔 소리야? 와씨, 곰이었네? 안녕히 계세요. 와, 나 멋모르고 그냥 언덕 넘어갔으면 잣됐다. 밖에 나가서 어그로를 푼 다음에 어두워서 안 보여, 시야가. 저거야? 저거 아닌 것 같... 저거 맞네! 저거다! 엄마, 나한테 지금 뛰어오는 것 같은데? 와! 야! 아! 와!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나한테 뛰어오는 거 봤어요? 아, 나 얼굴 보이면 바로 쏠려고 했거든? 애가 막 뛰어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못 나가겠다. A few moments later. 어? 곰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Fuck you. 안 맞았네. 계단 위로 올라오진 않겠지? 올라오네? 올라온 건가? 아, 나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고 그냥 문 들어왔어. 다시 나가보자. 응, 못 올라와. 응, 엉덩이. 도망가네. 저 친구가 지금 두 대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가다가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쟤는 곰한테 뒤지려고 왜 곰이 간 곳으로 가냐? 아, 자식 얼음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안 보인다. 이 핏자국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기가 마침 모자랐는데 곰을 잡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저건 늑대고 곰이 저 언덕 쪽으로 갔나? 핏자국이 계속 이어져 있죠. 곰가죽도 뜯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곰가죽 벌써 두 개 뜯었고요. 열심히 말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무서워.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지금? 핏자국 보이죠? 여기서 좀 맴돌다가 여기로 갔네요. 어 저기있다. 보여요? 아 근데 이게 대비를 해야 돼요. 저 친구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운이 정말 더럽게 없으면은 저 친구가 꼈다. 이리 오는데? 아씨, 잣됐다. 참고로 곰한테는 싸득이 한 방 맞으면은 거의 이제 가사 상태에 빠져요. 화면 막 어질어질하고 막 이러면서 옷 다 찢어지고 아이템 다 떨구고. 나중에 뭐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곰한테 한 대 정도는 후려 맞을 날이 오기는 할 겁니다. 그쵸, 그게 극한이죠. 그때는 진짜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과다 출혈로 죽어요. 오래 쓴 행주도 그렇게까지 찢기진 않겠어요. 되게 됐어. 가 stop that bleeding. Looks like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너는 야야 잠깐만 잠깐만 스톱. 이게 그냥 막 달려오네. 나보고 어쩌란 거지? Don't even worry about it. Stop that blood loss. 안녕히 계세요. 너는 내가 죽인다. 기다려라. 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다쳤어. 죽었어. 오케이. 자, 옷 상태 좀 보겠습니다. 모자가 날라갔네요. 아, 신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책도 날라가고. 하하. 소다도 흘리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정말 다행히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 하드 난이도 치고는. 엉덩이 찰싹. 자, 분해해보겠습니다. 두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불을 끄고. 하, 지금 날씨가 조금 추운데. 여기다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 중이구나, 나. 감염 위험도 있고. 치료부터 좀 할까요? 흉부 쪽에 구멍 뚫렸네, 나. 좋아요. 일단은 뜯고, 두 시간을. 좋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죠? 10kg? 오반데. 내장과 가죽.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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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Feels like a lot of gear.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일단 고기를 하나 얻었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재정비 최우선으로. 놀랍게도 제가 천이 많습니다. 아까 나오면서 아 천이 좀 많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적절하게 이게 또. 아 근데 가죽이 없다. 자 됐. 아 가죽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가죽이 없어.
일단 천으로 수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수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어도가 높은 옷들을 많이 입어서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수확을 해줍시다. 그럼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요. 자, 일단 급한대로 울스카프를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없어요. 와! 진짜 은행강도! 무게는 41kg. 날이 밝았네. 야, 나 물 데워놓고 있었던 거 다 사라졌겠다. 다 끌어가지고 증발했겠는데? 뛸 수 있냐? 뛸 수 있네. 얘도 되게 초인이야. 어떻게 곰한테 덮쳐졌는데 뛸 수가 있지? 에? 야, 연병하지 말고 가. 엉덩이, 엉덩이 임마, 엉덩이. 이게 안 죽네. 여기 전리품을 내려놓고 다시 본거지로 내려가서 다시 불을 지피고 물 다 말랐지. 어우, 싹 다 증발했네. 불이 붙을란가 모르겠다. 이거 원래 불 되게 잘 안 붙는데. 어? 한 번에 붙는 건가? 어? 어? 어, 웬일이래? 불 붙이고 물을. 오, 불 피우기 레벨 3이야. 이제 불쏘시개 필요 없지 않을까요? 불쏘시개 없이 피울 수 있음. 오케이! 자, 이제 필요 없는 불쏘시개 전부 다 버려줍시다. 이제 고기를 구워야죠, 그죠? 자,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데 책을 읽겠습니다. 이걸 연구하기에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짱! 총을 너무 많이 쐈군. 들짐승 분해하기 한 시간. 고기 구운 거를 먹습니다. 와, 1035칼로리. 고생해서 전리품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었군요. 끓는 물 가방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아, 이 게임이. 다 잘 알아서 시켜서 넣었겠지. 애한테 왜 그려. 뭐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구. 뗄감이 더 필요해. 또 가서 가지고 오자. 하읏! 죽네 무거! 아, 나 피곤해. 뒤져, 나 뒤져. 한 시간 책을 읽기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 잠을 자자. 칼 같은 주면 일어나면? 짜잔. 고기도 다 있고 물도 다 끌어지롱. 아, 두 시간? 아니야. 주변에 장작은 많아. 그냥 자자. 기생충 감염 위험이 1%밖에 안 되네요. 그냥 자면 되겠다. 12시간 푹 자렴. 오늘도 하루를 버텼군. 피도 풀피가 됐고요. 든든한 버프를 받으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낮이 되려면 좀 걸리네요. 밖에 나가서 책을 읽을까? 어떻게 할까? 주변을 파밍하자. 일단 모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자를 다시 파밍을 해야 돼요. 여기에 총이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말하자마자 총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나 이런 거 딱 말하면서 봤는데 딱 있으면 진짜 완전 간지나지 않냐? 난 너무 멋있어. 멈춰! 멈춰! 근데 방금 내가 그 말을 해서 이제 안 멋있어. 아, 모자 내가 이때까지 오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와, 나 캐비넷도 안 뒤져봤었구나. 잠겨져 있는 락커에는 항상 좋은 것들이 들어있지. Nope. 응,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없냐? 어떻게 이렇게 다 쓰레기야, 하나같이? 아휴, 속상하네, 속상해. 내가 이 난이도를 하는 게 아니었어. 오! 오, 드디어 활 쏘는 방법 책이 나왔네요? 열심히 읽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올라가면은 올라가지거든요? 저기 끝에 시체가 있을 거예요. 시체한테 의외로 유용한 아이템들이 있을 확률이 좀 있는데 좋은 거죠? 와,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 자, 낮이 된 거 같죠? 아직 아닌가? 책을 한번 읽어보자. 어우, 책 종류가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대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명상 한 시간만. 자, 됐습니다. 이제 아침이에요. 읽을 수 있어요. 다섯 시간. 야, 파워 도크서. 책은 버립니다.
다 읽었어요. 남은 시간은 화살을 만들 겁니다. 저번에 만들지 못했던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오케이. 화살 촉이 너무 과하게 많은데. 오! 활속이 레벨 2 됐네 바로. 화살 촉은 좀 버릴게요. 9개 정도 내려놓고 다음에 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발을 발견하면은 다 가져가야 돼요. 신발을 다 뜯어서 가죽이 필요한 옷들을 수선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네. 자, 이 본거지에서 체류를 하면서 주변을 이제 파밍을 시작할 건데 든든한 버프를 위해서 든든히 챙겨 먹는다. 기생충 따위 나의 식욕을 없앨 수 없지! 마셔 마셔 먹어 먹어. 이거 도대체 뭐야? 뭐야, 나 든든한 버프 생겼네? 든든함! I'm 든든. 좋습니다. 다시 원래 이동 속도를 되찾았군요. 혹시 모르니까 화살을 항상 들고 있자고.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숙련도가 없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상대로 좋은 거는 토끼! 왜냐면 늑대한테 이제 어그로가 끌리면은 한 방에 죽일 수가 없어서 물리는 거를 각오하고 쏴야 돼요. 머리에 푹 하고 쐈다가 애가 머리에 꽂힌 채로 달려온다니까? 와, 공포. 어디 보자. 뭐지? 어? 너 뭐야? 아, 내가 얘를 잡았었구나. 여기 탄피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쏜 게 분명합니다. 이거 파밍이 안 돼요. 다 썩었나봐요. 이제 곧 있으면 사라질 시체네요. 여기 탄광이 있군요. 여기 왔던데 아닌가? 야, 아유, 기름은 또 언제 이렇게 많이 썼대? 내가 곰을 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기름을 엄청 썼나 보다. 왠지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Later. 어? 아, 왔었네. 찾기 완료라고 써있잖아. 어, 여기에 내가 아이템 버린 흔적이 있네요. 응, 맞아. 찾아왔었어. 아, 그러네. 여기 시작 지점이네. 여기가 어디냐, 정확하게. 이쯤이었구만. 그리고 여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신발 발견하면 여러분들 소리 좀 질러주세요. 신발! 신발 좀 가져가! 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아니 기생충 감염위험 1%였어, 이 개 아, 이게 뭐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일단 항생제 먹어. 열알을 먹어야 된다고? 하루 최대 한 알? 회복하려면 며칠 동안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홀리. 하루에 한 알씩? 와, 페널티가 기가 막히네. 항생제를 파밍을 해야 되겠어요. 항생제 안 먹고 지나쳤던 것들 많이 있거든? 그래도 다행히. 기억하냐고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뭐 다 뒤져보면은 있겠지. 본거지에 꽤 있었던 걸로 기억.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 개. 야이.